시간밖에 없으니까 한 시간 동안 노래만 하고 갈랴. 박수도 안 치는 동네에서 무언다고 이직거리고 있어. 맞아 맞아. 박수라도 치시고 살랑살랑해.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박수 치시는 분은 잘 쳐. 안 치는 양반은 죽어도 안 쳐. 치기 싫은 말아. 박수라도 치시고 이야기 모르는 시에 노주의 노래 노주 싸우고 어디로 가고 시시한 나쁘게 해만도 있다 일진을 미리스를 울지마자 세월에다 너도 마이크 좀 더 많이 올려주실래요? 잘 쉬고 살랑살랑 보셔야지 한 시간 동안 나도
감사합니다. 안 주실래요? 당신의 뜻 많이 치시면 좋아요.
깎고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웃기는 아버지야, 자, 부처님 한번 좀 치고, 설렁설렁하게 박수 한번 치며! 오늘 밤 사랑자 당신을 찾아내다 세월도 가고 천천도 가고 안 잡혀 사랑으로 흔해 아침에 인생 사랑이야 사랑해 사랑해 일 없지 대체 뭐 80대 뭐 8, 90대 이런 양반들인데 이걸 알리가 있나? 알리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은 현철 좋아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요. 이거 현철 씨 노래 내가 다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맨날 뭐 내 마음 별과 같이 젖은 발길 기다리네 이런 거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나 좋아하시죠? 어째노? 그 가사말이 그래. 아니 게 아니라 한 인생 살아보니까 노래는 좋아하는데 뭔 노래인지 몰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박수를 안 쳐. 뭔 노래요? 눈만 빠지게. 근데 어떻게 젊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는 엄마 아버지들은 테레비 보고 그렇게 좋다고 박수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응? 내가 홍도야 울지 마라 이거 부르면 또 좋다고 박수친다. 볼래? 거짓말인가? 야 홍도야 울지 마라 디스코로 10이 감어. 감어. 박수 안 치라, 치라. 이봐, 벌써 박수 쳐. 그만 가보자. 가, 그만. 큐. 봐봐, 박수 쳐. 나는 안 힘들어도 박수 친다. 봐봐라. 거짓말 아니다. 자, 시안하다. 이런데 오시면 뭐 사람을 한다고 가실 필요 없어. 왜?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장구 타령 한 번만 쳐줘도 여러분들의 속은 시원해지시죠. 왜? 북소리는 남자의 마음과 부른 것 같다. 장구 소리는 여자의 마음과 빗소리 같고. 집이 암만 잘 살아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쇳소리가 안 나면 그릇소리가 안 나면 거미치고 모든 게 폐가로 바뀝니다. 옛날 그래서 쇳소리는 바닥에 나쁜 기운을 다 밀고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아버지들? 이런 얘기 해주면 박수라도 치고 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가 보면 좋은 일은 100년을 계산하면 1년도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서럽고 쓰럽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100세 인생 이해란이가 이런 노래도 죽기 살기로 풀어봤자 이거지고 가지도 못할 거 내년도 쓰고 가지. 자식들한테 다 줘봐봐. 다 줘봐. 자식은 하나 해주고 찡얼거리고 내가 뭐 해줬네 뭐 해줬네 내가 잘났네 이러는 세상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보약같이 내가 건강하셔야 돈 백날 있으면 뭐해요? 이 두 다리가 건강하셔야 돼. 두 다리 고장났다 그러면 저승길이요. 창문 넘어 옛날 당신들 말대로 저승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런데 온 박수를 치르는 거예요. 보약같은 친구를 딱 한 곡을 해봐야 되겠어. 박수를 얼마나 잘 치나. 차렷! 대가리 신명나게 한번 쳐보세요. 잘 치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 박수 치니까. 뭐 나도 신나고 엄마 아버지도 좀 신나고 맞죠? 박수 아침에 예비 사랑하다 보자. 아, 멀리 그치시고. 자식보다 자기가 좋고, 돈보다 자기가 좋아. 자네와 후에 있지. 박수 한번 치시고. 얼마나 좋아 이거. 보약같이 좋지요. 정길이야 치시거라 치어자. 얼마나 잘해 또 이쁘게 여기 좀 올라가. 좋아요. 사랑도 깨끗고 이별도 깨끗이 사랑도 언제같이 모르는 시대 우리 있어 시원신 이유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좋아 자네와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하시는 분만 박수. 연모 박우철의 노래 박수. 잘 치고 이도 저도 모르면서 뭐 인생을 버는 즐겁게 살지 그죠? 맞잖아. 맞아 맞아. 박수. 저도 못한 사람이었다. 앞이 캄캄뿐이만 당신과 약속인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우리 편이 아니라도 이제와 맞던 일을 진심이 나 참 이거 반복이요 내 마음을 물어보지 마
모르겠어요. 이거 팔으면 130원 택배비 남아요. 130원. 예, 여기 우리 단장님은 못 간다군요. 모르겠어요. 내 팩 계속 드려요. 제가 여기 6주 전에 와서 왜 내 팩입니까? 새 팩이지. 보란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서민들이 많이 와서 놀다 가기 때문에 내가 120원 택배비가 남아도 드리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요. 사다가 여러분들 뼈다지에 아무데나 이거 통풍 안 돼도 됩니다. 벨트 작업 딱 붙여놓으시면 여러분들 1년 365일 다 쓸 수 있습니다. 한 봉에 몇 장? 여러분들 한 봉에 25장. 총 4팩 드리면 100장. 그럼 한 장당 얼마? 어? 한 장당 얼마? 100원이에요. 100원. 여러분들 여기 병원에 가서 파스 사보세요. 여러분들 7장이 아니라 3, 4장도 7, 8천원이요.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그 우리나라 축구 저기 중국하고 이길 때 저기 누구요 걔 이거 못 보셨어요? 옆구리에 붙인 거? 여러분들 이거 스포츠 하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옆구리에다가 붙였어요. 이 옷이 올라가는데 아 저놈이 패드 붙였네 내가 그랬어요. 이거요 사실라면 어디가 사셔야 되느냐? 여기서 안 사실리면 내일 모레 6일서부터 금산 인삼 축제합니다. 그곳에 가면 정가 그대로 받습니다. 얼마? 여러분들 여기 정가가 6,300원 써져 있어요. 네, 총 여러분들에게 내 팩에 만 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고 필요 없으면 놀다 가시고 아셨죠? 아셨죠?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필요하신 분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요 지혈효과 또 어린아이들 키우시면서 무릎팍까지 그러면 뭐 안티프랑 아버지에게 뭐 이런저런 약 붙이지 마세요.